한 계장님이 웬일이시죠?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. 들어오시죠. 음반회사 인수권에 관해서입니까? 네. 검토는 해보셨어요? 검토 결과 음반사 인수는 불가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. 뭐라고요? 차 사장님께서 예상하신 금액으로는 인수가 어렵다는 판단이에요. 그 금액이면 제가 충분히 인수할 수 있어요.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. 사장님께도 보고가 된 겁니까? 아니요. 오 실장님께만 보고 드렸습니다. 그걸 왜 오 실장한테 보고 그래요? 지금 회사 내 모든 결정은 오 실장님께서 하시니까요. 사장님께는 사후 보고만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.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겁니까? 전 한 계장님 결정 용납이 안 되는데요.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할 만큼 편협하지 않습니다. 그럼 난 포기 못합니다. 오 실장한테도 그렇게 보고하세요.